하루 한 12,000씩 정도 인분을 준비하려고 하면 챙겨야 될 게 한두 가지 아니거든요. 일을 한 20년이 넘었지만 조리실에 들어가게 되면 항상 발끝에 힘을 빳빳하게 주고 걷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디 가도 이렇게 하루에 12,000씩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들어볼 수는 없잖아요. 이런 소리 듣는다는 게 저는 뿌듯하거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저희 부연나인 카페테리아에서는요, 점장님하고 영양사님, 조리사님 제외하고도 한 140여 명의 여사님들이 조리, 세척, 반차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저는 우리 여기 140여 명의 여사님들을 대표하는 반장입니다. 반장님,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데요. 우밀전밀 하시고 상냥할 것 같지만 굉장히 카리스마 넘쳐서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그래도 나 때는 이 정도면 표준 키웠다고. 왜 그래?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하루 12,000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6시 출근이지만 30분 전에 미리 나와서 각 코너에 배식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인력 관리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다 확인하고 다니고 있어요. 오늘 빵 제목이 뭐예요? 계란 에그 샌드위치. 계란 에그 샌드위치, 불고기. 반장님, 네. 오픈부터 되게 바쁘시네요. 이 시간이 제일 바쁜 시간이거든요. 하루 일과를 잘 하려고 하면 오픈부터 잘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테이크아웃 비율이 한 60%를 차지하고 있어서 부족한 건 없는지 조장님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있어요. 아침 배식이 끝나고 나면 한식으로 속을 든든히 채우고 있습니다. 틈틈이 우리 140명의 여사님들 근태 관리나 사무 업무를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중식 배수를 앞두고는 각 조장님들, 조리사님, 영양사님 어떤 업무로든 해서 저를 끊임없이 무전으로 누군가는 저를 찾는 일이 생기게 되고요. 그거에 다 대응하고 다녀야 돼요. 아메조식 가려고요. 11시 20분 오픈하게 되면 저는 배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제일 바쁜 코너에 가서 업무 지원도 해주고 보전으로 해서 인력 요청이 들어오면 인력 지원도 해주고 있어요. 여기 놀림 좀 바빠요? 네. 우리 떡 바빠요, 항상. 매월 1회 특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의 특화 메뉴는 국밥 시리즈로 해서 우리 조리사님들이 직접 주방에서 뼈를 봐요. 메뉴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신 거예요? 국밥 구사령부 이벤트를 하는데 이게 되게 귀여워서 되게 맛있고요. 이런 이벤트가 되게 자주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재밌고 다음에 뭐 나올지 궁금해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라든지 찻집 이벤트도 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벤트를 열게 되면 고객분들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들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하루에는 두 번째 해가지고 우사골 순대국이 오늘 제 오후에는 선임 영양사님, 선임 조리사님, 조장님을 모시고 메뉴 미팅을 하고 있어요. 다음 날 메뉴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될 거, 그리고 선호 메뉴 쪽에는 혹시 품절되면 어떤 것을 대체할 건지 미리 체크하고 있어요. 다들 특화 메뉴 잘 나갈 수 있게끔 준비 좀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대기 고객이 너무 길지 않게 배식 속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조장님들 잘 맞춰주세요. 네. 네. 메뉴 미팅이 끝나고 나면 3시 정도면 퇴근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위생복을 입고 마스크 끼고 있었는데 홀가분하게 벗어던지고 집으로 퇴근합니다. 지인 추천으로 들어와가지고 신입 때 그냥 선배님들 말 잘 듣고 시키는 거 잘 따라하고 또 남들보다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여주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20년 차가 넘었어요. 20년 넘는 게 좀 흔해요? 선배님들이 아직도 3명이나 계세요. 저 그래서 4번째예요.
반장님은 작은 건이란 별명이긴 한데 엄청 힘든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조리사님과 여사님과의 그 중간 역할을 하면서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척척척 자기 일을 해내시는 분이십니다. 저희한테 조금만 더 기대고 힘든 거 있으면 짊어지지 마시고 같이 오래오래 갑시다. 반장님 사랑해요. 이 일을 한 20년이 넘었지만 조리실에 들어가게 되면 항상 발끝에 힘을 빳빳하게 주고 걷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깨가 무겐 하지만요, 저 하나 때문에 남한테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그게 제 소신입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면서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실 때가 제일 뿌듯하고요. 그러면 하루 피로가 싹 사라지죠. 맛있게 드세요, 고객님. 여기에 모든 분들이 아마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주방 쪽에서는 음식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세요.